그리고 이게 끈적거리는 게 남아있는데? 내게 이상한 건가? 뭐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프입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7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패키지만 보면 애플워치 6인지 5인지 잘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동일한 패키지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뒷면, 이건 시리얼이니까 가리고, 이렇게 보면은 시리즈 7, 예전에 보여줬던 본품 그리고 밴드, 합본해서 이렇게 포장하는 그 형식은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펼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블루, 그리고 레드, 그린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린 색깔로 가져왔고요. 이 색깔이 약간 스페이스 그레이 느낌도 나면서 또 나름대로 유니크한 느낌인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린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실리콘 밴드, 그린 색상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사실 제 취향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박스 패키지 본품에는 보면 시리즈 7, 그린 알루미늄 케이스 45mm. 요것도 바뀌었죠. 원래는 44mm, 예전에는 42mm였잖아요. 그게 자꾸 수치가 바뀌는데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기존에 애플워치도 뜯는 패키징이 바뀌었습니다. 잘안 뜯기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이쪽도 한번 뭔가 깔끔하게 뜯기진 않는 것 같아요. 뭐지? 그리고 이게 끈적거리는 게 남아있는데? 내게 이상한 건가? 뭐지? 일단은 강제로 여니까 열리긴 여는데 저기 실 형식으로 된 패키지가 현명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자, 디자인 바이 애플인 캘리포니아. 요 형식은 같습니다, 지금. 뭐이 끈끈이 때문에 뒤에 쩍쩍 달라붙는데 요 느낌 이상하네요. 포장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컬러에 맞춰서 이렇게 패키징 되어 있는 거는 기존 시리즈 5 때랑 동일하고요. 사실 제가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바로 이 USB 타입C 2 애플워치 충전기입니다. 자, 요게 기존에 들어있던 5W 애플워치 충전기죠. 그래서 5W밖에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충전 시간도 엄청나게 길고 이게 더뎠어요. 이번에 USB 타입C로 바뀌면서 충전 속도가 최대 33%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몇 와트를 출력해내는지는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C 타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충전기도 18W 이상급의 충전기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5W 때보다는 훨씬 큰 출력을 낼것 같아요. 뭔가 충전 치차지나 이런 걸로 바꾸지 않고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 그런 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원래 스테인리스 모델급 이상을 사면 이렇게 메탈 재질로 돼 있고 기본 모델들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알루미늄 처리가 돼 있습니다. 유광은 아니에요.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 변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케이블도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는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후면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다를 것 같이 보이진 않고요. 혈중산소 포화도도 체크할 수 있고 심전도 검사도 할수 있는 게 기본적인 스펙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페어링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페어링 하는 형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키노트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이 글래스가 50% 강해진 크리스탈을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상세 내용을 보니까 글래스는 이제 INX라고도 하는데 기존에 사용되는 그 글래스가 들어갔어요. 근데 왜 설명을 또 크리스탈을 해가지고 지금 기대하게 만들었어. 자, 전반적인 색깔 자체는 요런 느낌입니다. 살짝 어두운 곳에서 보면 스페이스 그레이 느낌도 나고 밝은 데서 보게 되면은 녹색빛이 확 도는 그런 색깔이긴 해요. 클로버 스포츠밴드 그린 색상이랑 가장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기존 패키지와 다를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린 빛을 조금 더 가까이 대보면 살짝 여기 그린빛 나죠. 여기.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착용하고 있을 때는 이거 스페이스 그레이인가? 뭐지? 하다가 살짝 이렇게 밝은 데 가면은 아, 이거 그린이구나. 제가 기존에 사용하는 44mm 밴드도 여기 한번 착용을 시켜볼게요. 약간 남는 느낌? 요 정도로? 근데 이게 막 이상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딱 맞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네요. 또 막상 이러니까 이상하진 않네요. 딱 맞게 떨어지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밴드 바이 밴드로 느낌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44mm, 45mm 밴드 호환해서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요거 잠깐 느껴진 건데, 정품 밴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딱 맞는 핏감인데, 얘는 좀 움직여요, 이렇게. 45mm로 커지면서
기존에 고정하고 있던 이 밴드의 느낌 자체가 좀 약해진 건지, 왜냐면 사이즈는 더 커졌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기존의 밴드 형태와 결착하는 부분이 달라진 건 없잖아요. 업데이트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아이폰과 연결이 됐고요. 얼마나 화면이 커졌는지 그거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베젤까지 덮어가지고 화면이 나왔어요. 이게 거의 기존 모델보다 20% 정도 커진 화면이라고 해요. 지금 20% 더 베젤 부분이 넓어진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렇게만 보면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자, 요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베젤 부분까지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20% 커지긴 커졌네요. 근데 이게 기능적으로 이렇게 베젤이 넓어졌으면 더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지금 촬영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 화면이 커진 걸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자, 키보드를 쓸 수가 있어졌죠. 요거는 이제 화면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용한 범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손가락이 굵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 쳐볼게요. 헬로우. 오, 괜찮다. 하이. 키보드는 일단은 영어만 지원이 됩니다. 이거 왜 자꾸 꺼지는지 모르겠네. 사실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바뀌거나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된 거 외에는 애플워치 7에서는 크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좀 사용을 해보고 사용성 면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부터 보여드렸던 충전 속도라든지 프로세서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강조가 안 됐죠. 기존 모델과 큰 차이가 없단 소리거든요. 기존에 내가 만약에 애플워치 5나 6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굳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바로 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애플워치 사려고 참으셨던 분들은 지금 사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면도 더 커졌고 색깔 옵션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구매하는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기존 애플워치에서 업그레이드에 대한 내용만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애플워치 7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테스트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아, 이렇게인가?